우리 하나님 묘한 세상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통치하시고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크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 우리의 모든 감사, 우리의 모든 감격이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딴 그대로 딴 문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가리켜 그를 불렀을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이 되는 이날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이 중요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가 수습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 자체만 수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 엄청난 피해가 사실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가 아닙니까? 천재가 아니라 인재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인재였어요, 인재.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재난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이 선장과 선원을 뛰어넘어 이 사회의 여러 구조 속에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번에 진정한 의미에서 수습이라는 것은 이 구조적인 변화, 이 사회의 전체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안 된다고 다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무리 체제적으로 아무리 구조적으로 무엇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해결책이 못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매뉴얼을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낼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롱텀의 해결책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체제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고 어떠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매뉴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그렇죠? 역사에서도 이것은 증명됩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무시무시한 전쟁이 끝나서 그런 전쟁을 그 인류의 역사가 체험한 적이 없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한 대륙에서 수천만 명이 그냥 죽어버리는 이 엄청난 끔찍한 참사를 그 경험한 유럽 나라들은, 국가들은 모여가지고 협상을, 약조를 합니다. 벌사이, 그 유명한 역사적인 벌사이 협정을 통해, 그 약조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고 서로 약조를 맺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1차 대전의 중심지 역할을, 이 공격을 하면서 이 그 원인의 역할을 하였던 독일이 다시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하여 바이마르 공화국이 생깁니다.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 일어나면서 자신들의 특유한 헌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이러한 비극이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이 대륙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체제를 확실하게 갖춥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제 안에서 히틀러가 나옵니다. 그러한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나치 정부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한 아무리 확실한 체제가 구조가 갖추어질지라도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새로운 매뉴얼을 정부에서 만들고 아무리 새로운 개조를 해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새롭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히 모인 곳이 아니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들로 세워지기 위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으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오늘날 이 아픔에, 이 나라의 아픔에 궁극적인, 결국에 이렇게 되어서만 우리가 해결책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라면,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새롭게, 의롭게,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면 교회를, 진짜 교회에게 희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번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이 국가적으로 가장 많은 헐트를 받은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교회로서 어떠한 교회 학교, 주일학교가 일어나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성세대가 일어나야 되는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 사명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았지만 디모데를 가리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명칭이 많이 보여요. 제법 보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선 딱 한 번 사용됩니다. 딱 한 번 인용되는데, 이 디모데를 가리켜 부를 때,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디모데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왠지 신약 시대에 당신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자가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이번에 전서와 후서 전체를 정말 좀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아마 다음 주까지도 그 디모데서에서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요. 이 디모데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디모데에게 무슨 모습이 있고 무슨 성품이 있고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디모데서 전체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확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세 가지를 특별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옳고 그른 것, 옳고 그른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그는 옳고 그른 것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따라야 한다. 피할 것과 따를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디모데는 옳고 그른 기준을 확실하게 갖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그릇된 것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른 기준이 애매해지면은 결단코 이렇게 못합니다. 피할 것이 뭐고 추구할 것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번 쭉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니, 지금 오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오늘날을 포함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풍조가 보일 것인가, 그때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기 거부할 것이다. 바른 교훈이 왠지
부담스러워서 바른 교훈보다는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귀를 긁어줄 수 있는 가려운 데를 이렇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욕을 따라 살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고 도리어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들, 도리어 변명해 줄 사람들을 스승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리, 옳고 그릇된 것이 기준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애매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음란하게 살면서도, 광포하게 살면서도,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해줄 스승을 찾아서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를 돌릴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여기와 대조되게 살라는 것이죠.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야 된다. 디모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디모데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그 사오로 이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구원파라는 말 많이 들었죠.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는 이 기독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계에서 이단으로, 사이비 단체로서 낙인을 찍은 그러한 그룹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올바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릇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들은 이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믿는 자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들으면 귀가 솔긋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내가 믿게 되었을 때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다.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아뢰할 필요가 없다 하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를 죄의 정죄함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의 정죄함에서부터, 죄의 법조문에 쏘는 것에서부터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권 안에는 아직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활한 몸으로 새로운 몸을 받기 전까지는 죄의 영향권 밑에서 아직도 영향을 받고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기준을 향하여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없다면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죄가 없는 것이라면 구태여 성결한 삶, 구태여 성숙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옳고 그릇된 기준이 완전히 애매해집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우리의 거룩한 싸움에서부터 우리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면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복음서도 썼지만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서를 썼어요. 편지를 쓴 내용들 중에 요한 1서, 2서, 3서가 성경, 신약성경 27권 중에 3권이 되는데 그 중에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믿는 자들, 그들에게 믿음이 확실히 있어서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쓰고 있어요. 믿음의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들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쓰는 편지인데 이 편지의 1장 8절부터 10절까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10절 보여주실래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죠.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분명히 쓰고 있는데,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분명히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 속에 죄가 없다고 하면 너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의 정죄함에서부터는 용서를 받고 해방이 되었지만 아직도 죄의 영향 밑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자백하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하십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항상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처럼 옳고 그릇된 확실한 기준을 내 표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이 되기 위해선 이러한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열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실한 하나님의 옳고 그릇된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은 다 바뀝니다. 동양의 기준이 서양의 기준과 다릅니다. 한 나라의 기준이 다른 나라의 기준과 다릅니다. 정서가 달라요. 한 세대와 다른 세대의 정서가 다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너가 알게 된 것이다. 그 후에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셨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에게 책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합니다. 의로 또한 교육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요소는, 인도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인물을 보시면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빛나간 나라를 새롭게 하잖아요. 어둠에 잠긴 나라를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잖아요. 아픈 나라를 치유하잖아요. 그러한 지도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표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의롭다 하는 것을 의로운 것으로 알며 추구하며,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죄로 알고 멀리할 때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키울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우리 기성세대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에 앞부분과 앞에 연결되는 문맥과 나중에 뒤에 연결되는 문맥에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6장 6절부터 보실까요? 자,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성경을 펴서 같이 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펴주시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문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 들으셨나요? 이 부하려 하는 욕심, 재물의 컨트롤 받고 부하려 하는 욕심에 시험에 빠진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인도하는 것이다. 지금 이번에 이 참사 사건이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모르겠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돈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생기는 탐이, 이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까지도 저버리게 하는 이 압도적인 힘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에서 해방되지 아니하면, 이 물질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무게를 인지하시고 있나요? 이 말씀에 무게를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라이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라이벌처럼 우뚝 서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재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물질이라고,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재물을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렇게 부하려 하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에 빠진 것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 것과 이 탐심 때문에 믿음을 떠난 자들을 가리키면서 연결하여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뒤에 연결되는 말씀을 좀 볼까요?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장 17절 여기 보면은 디모데야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이것을 엄히 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이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압도적인 이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라이벌처럼 우리들 차원에서는 우뚝 서 있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사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재물에게 소망을 두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 그렇죠? 소망이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재물을 소망 삼고 있기 때문에 엄히 명하여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영어로 보니까 be rich in good work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be rich 여기서 끝납니다. 부여해져자, 부자가 되어라, be rich.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be rich in good works,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되어라. 그렇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선한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궁핍할지라도 선한 사업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선한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갖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Be rich in good works. Be rich가 아니라 부유한 자,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라. 그렇죠?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여해지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이지만 패러다임을 바꿔라. 나를 위한 부여함이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나로 말미암아 함께 행복한 사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그러한 이웃을, 패러다임을 바꿔서 Be rich in good works, 선한 사업에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19절 보세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래라는 것은 그냥 10년, 20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장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coming age, 이제 지금이 아니라 The coming age, 이제 장차 올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길,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길이 이렇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노후 대책이라는 말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노후 대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노후 대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영원한 그 나라의 대책을 더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노후 대책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고작 10년, 20년, 몇십 년 쓰다 지나가는 것이 노후 대책의 혜택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내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할 때 그 나라를 위해 내가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는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자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은 여호와께 꾸이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자이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있었을 때, 배고팠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외로웠을 때 너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병상에 있었을 때 병문안 와줬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랬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와서 준비된 상급을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투자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이 그 나라의 준비 작업 투자로서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명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노후 대책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현명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은 재물의 그 압도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위에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더 큰 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그렇죠? 엄청난 일이죠. 이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모세는 이 바로의 궁전에서 누릴 수 있는 부요함을 거절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 부요함이 안 보인 게 아니죠. 인간에게 왜 안 보입니까? 이 편안한 삶이 안 보인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더 큰 재물, 더 큰 상급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상급,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과 재물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그림자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 때에 이 작은 재물로 인해 우리가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재물, 하나님의 큰 상급을 위해 추구할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물질의 유혹에서 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는, 극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못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디모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디모데에게 또 한 가지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는 분쟁과 다툼을 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다시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분쟁과 다툼을 멀리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새롭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쟁과 다툼을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이 분쟁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예수님과 그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 이 주님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는 자들, 어떠한 자들인가? 변론과 언쟁, 싸우는데, 말 갖고 싸우는데 그냥 거기에 자신을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하고 디모데에게 격려를 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엄히 명하라. 다툼을 하지 말라고. 다투는 것은 하나도 유익함이 없는 것, 듣는 자들을 죽이게 하는 것,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다툼을 일으키는 변론은 어리석은 것이다, 바보스러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리석은 일에, 바보 같은 일에 자꾸 우리가 휘말리는 게 아닙니까? 24절을 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 자이다. 주의 종은 누구라고요? 다투지 않는 자입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요. 그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다투면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역을 스스로 그냥 걷어차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참 다투기 좋아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어쩔 땐 참 놀래요. 이 목사님인지 그 싸움꾼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다투시는지. 이 말 하나 갖고 진짜 다툽니다. 잠언서 17장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잠언 17장.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지. 보셨나요? 다투는 시작, 아예 시작을 말아야 돼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셉니다. 시간 문제에 뚝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하는 자. 여러분, 다투기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죄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국민성을 보니까 좀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성 그러면 저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다혈증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스스로 좀 분석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잘 다툴까? 쉽게 다툴까? 그냥 나름대로 이건 뭐 어디 논문에서 본 게 아니라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 언어가 있잖아요. 한국말이 이 다툴 때, 싸울 때 굉장히 매력이 있는
언어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게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제가 아이들이나 아내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영어가 편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아내와 다툴 때는 한국말을 해야 돼요. 한국말을. 이게 영어라면 속이 불편합니다. 우라통이 터져, 우라통. 예를 들어갖고 막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영어로는 고작 Oh, you make me angry 뭐 이 정도인데 한국말은 너 때문에 화딱 지난다. 화딱 굉장히 시원한 게 있어. 굉장히 시원한 게. 막 흥분하게 될 때, 여러분 흥분하게 될 때 영어는 고작 이겁니다. 막 흥분해갖고 컨트롤 이럴 때 I'm losing it. I'm losing it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 말로 뭐가 있죠? 이렇게. 뚜껑 열린다. 그렇죠? 뚜껑 열린다. 뭔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 굉장히. 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저 미국에서 자란 1.5세 2세들 보면은 다들 영어가 편한데 싸울 때는 부부 싸움 할 때는 항상 한국말로 싸웁니다. 이게 싸우는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죠. 굉장히 표현력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류가 우리나라의 한류가 온 세상을 휩쓰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 나라의 풍부한 언어에서 온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기도가 굉장히 패션이 있어요. 울부짖는 기도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도입니다. 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그러면 쭈야 하고 이게 다른 나라 언어로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표현과 패션이 있는 단어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품의 장점이 곧 단점이 되듯이 언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단점이 됩니다. 이 패션하게 풍부한 어떠한 표현력이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흥분함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이 분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래서 참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데 참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비워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매일 죽이고 십자가에 나 자신을 죽이고 성령으로 채움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의 체험을 받아 성령의 성품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성령의 성품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인품입니다. 인품.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자꾸 자신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품이 바로 영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드셨나요? 여러분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 절대 못 이룹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성낼 때에 나는 의로운 원인이 있어서 의로운 일 때문에 성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99% 의로운 의가 아닙니다. 의로운 그 의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성내는 거예요. 성내는 거. 99% 보면은. 근데 아무리 내가 성내는 이유가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성낼 때에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아무리 성내도 내가 볼 때 이 의를 위해서는 성내는 거야. 절대로 의를 못 이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죽여야 돼. 나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미국의 인권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판 미국의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흑인인데. 대단한 몇 달 전에 이 타임 매거진에 마틴 루터 킹 딱 나오면 사진 나오면서 father이라고 나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흑인인 마틴 루터 킹을 가리켜서 father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분의 영향권은 막강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분이 이 인종차별로 인권이 막 완전히 파괴되고 인종차별로 완전히 갈라진 나라인 미국을 살리신 분인데 그분의 인품을 어느 한 그
사건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워싱턴 DC에서 큰 연설을 마치십니다. 큰 집회 연설을 마치시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소수민족이지만 자긍심을 갖고 창조주의 백성들로서 창조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막 이 말씀을 외치고 마치니까 어느 한 할아버지, 노인 할아버지, 청소부 할아버지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큰 빗자루를 저쪽에다 던져버리고 목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 오늘부터 새롭게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짓밟힘을 당하고 자긍심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자부심을 갖고 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나라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백인들 사회에서 청소부 아저씨 정도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가 던진 그 빗자루를 가서 주워오십니다. 주워오셔가지고 그 노인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이 나라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백인들의 도로를 쓸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빛내고 있으신 분입니다. 아버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십시오. 저는 거기서 이분의 엄청난 인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백인 사회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 누구보다도 백인 사회에서 아픔과 어려움과 가정에 막 폭탄이 터지고 테러가 터지고 나중에는 암살까지 당하는 아픔을 당한 분이었지만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절대로 안 싸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종으로서 절대로 작은 일에 싸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흥분된 마음으로 싸우지 않는 이유는 진짜 싸워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언쟁에, 조그만 다툼에, 이 자존심의 다툼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는 이유는, 휘말려서 안 되는 이유는 큰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이렇게 조그만 일에 싸우지 않은 이유는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런데에 싸울 만한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더 큰 싸움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싸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게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어른들이, 어른들 세대가 자꾸 이렇게 다툴 때 이 정치계에서 그냥 말 하나 갖고 그냥 며칠간 몇 주간 다투는 것을 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가슴이 막 무너져 내려요. 이렇게 말 갖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랄 때 이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이 언쟁과 이 투쟁에 익숙한 다음 세대를 만들어올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도 참 이 정부가 반성할 거 반성해야 돼요. 새로 할 거 반드시 새로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렇게 무작정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원망과 아픔과 비난을 계속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 여기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아마 나중에 더 쓰리끌해지고 더 비판적인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전에 있었던 노무현 정권 때에는 이 우쪽에 있는 분들이 그냥 모든 일을 사사건건 다 발목을 잡습니다. 계속 비난만 합니다. 아무 전진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는 좌편에 있는 자들이 계속 사사건건 붙잡고 발목을 잡고 놔두질 않습니다. 전진이 없어요. 말과
언어의 투쟁만 남게 됩니다. 약순환을 계속 일으키는 우리나라에 정말 이제는 사회가 새롭게 돼야 되고, 이번에 너무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 피해를 딛고 정말 이제는 좀 더 나은 사회, 좀 더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 천재가 아니라 인재가 원인이 되었다면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인재를 일으키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리킬 만한 그러한 성품을 갖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작은 일에 투쟁에, 말 하나 갖고 말투쟁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모습, 큰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재물과 물질에게도 우리가 휩싸임을 받지 않고 그 위에 일어나서 도리어 물질을 가지고 be rich in good works, 부요한 선한 일에 부요한 사람들이 될 때에, 그리고 옳고 그릇된 기준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점점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이게 옳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옳은 것은 따르고 악한 것, 죄인 것은 담대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고, 그러한 자녀들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 너무나 이번에 피해가 컸습니다. 너무나 슬픔이 컸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분명히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체제도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진짜 필요한 변화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우리의 가슴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그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빛내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전에 아브라함을 일으키셨듯이, 사무엘과 다윗을 일으키셨듯이, 에스더와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일으키셨듯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처럼 옳고 그른 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파악하며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힘이 있지만 결단코 이 재물에 휩싸이는 저희들이 아니라 더 큰 재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모세처럼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쟁과 다툼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 큰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 쉽게 흥분하고 쉽게 다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고쳐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님의 성품으로 살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참 빚진 마음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세대가 너무나 아팠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성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 보여주신 그 성품을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성품을 주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회,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사회를 일으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이제 이 믿음으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교회와 이 나라의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 머리 위에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